여러분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체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6살 정도 때 일입니다. 아버지 방에서 혼자 놀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궤종시계가 큰 것이 있어서 댕댕댕 하면서 밤 12시 정도를 가리키는 그러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문득 미닫이 문을 보는 순간에 기겁을 했습니다. 문 밖에 어떠한 존재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른 키만 해요. 온몸이 새카맣습니다. 이 손과 발이 우리는 5개, 하나, 둘, 셋, 넷, 5. 그러나 돼지처럼 이 쪽손, 쪽발로 손과 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은 송아지 눈알만 해요. 그런데 야광처럼 시퍼렇게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에 그 미닫이 문은요, 올록볼록한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 뒤에 서 있으면 여러 겹으로 비추어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아주 완전한 모습으로 그대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정확하게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기겁을 했어요. 엄마야! 그리고는 후다닥 뛰어가지고 옆방에서 주무시고 계신 엄마 이불 속으로 점프를 했습니다.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요. 다음날 아침 무슨 일이야 하면서 깨우는 어른들, 저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귀신을 봤어요. 그때가 저의 영적인 실체에 대한 첫 체험입니다. 그 뒤로 저는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생기고 공포감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겁이 많아지고 마귀를 두려워하면서 또 굉장히 몸이 많이 아파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그러한 참 어린 시절을 가졌습니다. 이걸 극복하기까지가 영육간에 꽤 오랜 세월을 거쳤어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남기십니다. 마지막 말씀이니까 유언과도 같은,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우리들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또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마귀는 죄의 창시자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다가 대상이 포착이 딱 되면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킵니다. 마귀가 역사하면요 개인의 인생이 파괴가 됩니다.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교회가도 파괴가 됩니다. 사회도 어지러워집니다. 나라와 민족도 심지어는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배는 건강에 백해 무익합니다. 마귀 역시 마찬가지예요. 좋은 구석이라고는 0.0001%도 찾아볼 수 없는, 마귀는 완벽하게 백해 무익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고 이 마귀를 쫓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마귀가 어떠한 경로로 우리에게 공격을 다가오는가. 먼저 첫 번째는,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을 치고 들어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생각을 심어준 거죠. 나아가 하나님과 같아지자고 하는,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타락과 죽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뻔했어, 가론 유다입니다. 성경은 그의 저주받은 인생의 원인을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더라.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질문을 한 가지 던져요. 지구상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과연 어디인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종족과 파벌 간의 끊임없는 내전과 내전이 이루어지는 아프리카도 아닙니다. 지구상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즉 생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 마귀와의 이 어둠의 세력과의 끊임없는 전쟁이 매분 매초 1년 365일 아니 우리의 평생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 결과 자살을 하기도 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원수를 맺고 절망에 빠지고 인생을 자포자기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각은요,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척추와도 같습니다. 어떤 생각하느냐?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입니다. 술만 마시면 아내와 아이들을 때리는 폭력 아빠가 있었습니다. 훗날 그스라에서 자란 두 아들은 인생이 좌우로 확연하게 갈리게 됩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되어 알코올 중독에 폭력 전과로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썩습니다. 반면에 다른 아들은 너무 아버지와 다릅니다. 건실한 가장이 되고요,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고요, 또 성공적인 사업가로 명망을 떨칩니다. 문제는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이 던져졌을 때 두 형제가 똑같은 대답을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두 형제의 인생을 여러분 가른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생각입니다. 생각의 향방이 그들의 인생의 향방을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죽고 싶은 생각 등으로 몰아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귀의 전략에 말려든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가능성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와르르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매스컴에서 사람을 살해한 23살의 그 여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가 뭡니까? 살인하는 TV, 살인하는 영화, 살인하는 애니메이션, 살인하는 소설, 막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아비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만 보니까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자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꽉 찬 생각, 나도 사람 좀 죽여보고 싶다, 끔찍한 그 생각이 그녀로 하여금 결국 살인 행각을 벌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또 다른 경로는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로마서 10장 1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맺고 푸는 열쇠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합니다. 인생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이 됩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합니다. 인생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 됩니다. 영화를 봤어요. 제목이 Let Me In, 들여보내줘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흡혈귀 영화예요. 뱀파이어. 이 뱀파이어가 무작정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더군요. 그 집주인이 이 뱀파이어에게 들어오라고 초대를 해줘야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뱀파이어가 Let me in, 나 좀 들여보내줘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비록 영화지만요, 영적 세계의 원리를 저는 이거 참 잘 묘사를 하고 있구나. 우리도 내 입의 말로 마귀가 내 삶에 역사할 권리를요,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죽겠다, 망하겠다, 잘 될 리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꾸 하면요, 마귀는 옳거니 그리고는 내 삶에 들어와 분탕질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나쁜 일을 이루어지게 하시는가? 그 시험이 들어가지고 신앙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잠언 19장 3절이 이런 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마귀의 공격의 루트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또 다른 경로는 바로 죄입니다. 작년 12월에요,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무려 한 대에 420억 원짜리 KF-16이라고 하는 전투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이유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10년도에 전투기 정비사가요, 이 KF-16 한 대를 정비를 하다가 그만 연료 펌프를 고정하는 요만한 너트, 조그만 너트 하나를 끼워 넣는 것을 깜빡하고 놓쳐버렸습니다. 10년 동안은 제대로 비행기가 날아다녔어요. 그러나 충격과 진동이 계속되다 보니까요, 요 너트 하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 연료 펌프가 툭 빠져버리면서 이게 연쇄 작용을 일으켜서 결국 420억 원짜리가 이게 추락을 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와 같습니다. 마귀는 죄의 아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를 우리의 인생에 초대하고 불러들이는 셈입니다. 얼씨구나 하면서 마귀가 내 인생에 붙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1년은 괜찮을지 몰라요. 2, 3년은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 내 삶에 역사하는 마귀는 결국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요, 그것도 형제를 죽인 가인을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희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게 뭐예요? 악행하면 그 죄를 통해서 마귀가 지배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자, 그러면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또 우리의 죄를 통해서 다양하게 경로를 통하여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하기 위하여 공격하고 치고 들어오는 이 마귀를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대적하여 쫓아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이 생각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이 생각을 이끌게 하라. 앞에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총력을 기울여 공략하고자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 그러므로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을 지킵니까? 우리가 생각 지키자.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 지켰으면 이 모양 이 꼴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 차곡차곡 채워 넣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말씀 우리의 생각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때로 마귀가 슬쩍 우리의 생각을 공략하고 공격하고 여러 유혹을 우리에게 끼칠 때에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검열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딱 있는 겁니다. 아, 이건 하나님 뜻이야.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마귀의 생각이야. 이거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요,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이 통일교회 교주인 문선명이가 능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건 어둠의 능력이죠. 마귀가 준 능력입니다. 그가 집회를 열었는데요,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야야, 우리가 이번에 그 통일교 교주 집회한다는데 가보자. 가가지고 우리가 반박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집회에 여러 신학생들이 그냥 어린 마음에 치기 어리게 갔다가요, 이 친구들이 문선명의 말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 중에 여러 아이가 통일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또 김환란 박사가 이 문선명 교주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자기가 너무너무 아끼는 비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서가요, 문선명 교주 앞에 딱 가자마자 무릎을 꿇고는 아버지 내가 이제 왔습니다 하면서 그 품에 쏙 안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겉으로는 신학생, 겉으로는 김환란 박사가 애지중지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정작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이 꽉 차곡차곡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마귀의 역사와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 휘둘리고 거기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내 생각을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요 무한 긍정의 생각으로 가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또 말씀은 우리의 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요. 안 된다, 죽겠다, 나는 뭐 되는 일이 없어, 막 자기 비하, 자기 포기의 마음과 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요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그분의 성품이 담겨있는 이 성경 말씀이 계속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면요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은혜의 말, 감사의 말, 덕을 세우는 말. 행동도 바뀝니다. 맨날 하는 게 해코지하고 못된 짓 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요 삶이 바뀌고 행태가 바뀌고 삶의 모든 행동 양식이 바뀌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욕구도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은 힘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암송하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휴대폰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휴대폰 그 바탕화면에 그냥 시시껄렁한 사진 같은 거 그런 거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있지 말고요 그 휴대폰 초기 화면, 그 바탕화면에 하나님 말씀을 탁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거기 쫙 뜨게 하면 킬 때마다 말씀이 탁 내 눈앞에 보이면서 그 말씀이 차곡차곡 하루에도 수십 번 그거 보면요 일주일만 보면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마다 휴대폰 바탕화면도 바꾸고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바꿔가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경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환경과 상황이 피폐하고 암울하고 마귀가 자꾸 야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않겠어,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내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는요 텍사스에 있는 레이크우드 처치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의사가 내려요. 얼마 못 사십니다. 준비하세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 순간부터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병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유하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냥 수십 장을 복사를 했습니다. 글자를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복사한 치유에 대한 말씀을 냉장고에도, 화장대에도, 화장실 유리에도, 자동차 운전대에도, 집 문에도, 방문문마다, 또 누워서도 볼 수 있도록 천장에도 붙이고 바닥에도 붙이고 다 도배를 하듯이 그냥 그렇게 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마음의 마귀가 넌 이제 끝나, 넌 이제 죽을 거야, 넌 이제 그 암 때문에 인생 끝장났어 막 이러한 속삭임을 주면 그 말씀을 읽고 외치고 선포하면서 아니야 나는 살 수 있어, 예수님이 내 질병을 짊어져 주셨어, 나를 두렵게 하는 사탄마귀야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외치고 막 선포를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럴 때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가고 용기를 얻습니다. 결국 이 어머니가 죽는다고 소리를 들었지만 그 암을 완전히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성령의 전신갑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과 같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구원의 투구도 있고 믿음의 방패도 있고 의의 흉배도 있고 뭐 이런 것 저희 있지만 그것들은 다 수비용이 아닙니까? 유독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공격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어둡고 우울하고 음침한 공격이 생각 속으로 밀려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꽉 붙잡고 이 말씀을 검처럼 휘둘러 마귀의 모든 공격을 끊어 대적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사탄 마귀야,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으셔. 지켜준다 약속해 주셨어. 하나님이 요새와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셔. 나는 너의 거짓된 속임수에 속지 않을 거야. 나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을 거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이런 말씀 붙잡고요, 이걸 선언하고 이걸 주장하고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뜨면 먹구름이 그냥 빽빽하더라도 금방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마귀가 던져준 어두운 생각, 우울한 생각, 죽고 싶은 마음, 부정적인 생각들, 이것이 의의 태양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게 되면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원수의 모든 생각들,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다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주님 도우시니 힘내자는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 우리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두말할 것 없이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공격이 맹렬한 불과 같이 다가올 때에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로 마귀를 묶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체인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사역 그 자체이다. 기도는 싸움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싸움 그 자체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는 사역 그 자체이다. 기도는 싸움 그 자체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가 싸움 그 자체라는 것을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에서 보지 않습니까? 산 밑에서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용맹하게 아무리 싸워도요, 산 위에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기도하는 그 손이 떨어지면 패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이 기도할 때에 산 아래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아말렉을 진멸하고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예요. 찬송가 413장에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그러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때 이 마귀를 쳐서 복종시키는 비결,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충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즉 성령 충만해야 마귀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이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마귀의 어떠한 공격도 능히 격파하며 복음을 힘있게 땅끝까지 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가요, 그 이전에도 사도라는 이름을 이미 받았어요. 사도라고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귀신 앞에서 두려워했고 나중에는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니까 다 배신하고 도망가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완전히 마귀에게 농락을 당한 거죠. 기도 안 할 때에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성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농락당하고 깨지고 마귀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금요 활력 체력 기도에 나오세요. 어떻게 그렇게 안 나옵니까? 저거 너무 답답해요. 우리가 3년 동안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성도들의 기도 영성이 다 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활력체라 기도회에 이제는 청년들은 열심히 잘 나오는데, 아니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안 나와가지고 자리가 턱턱 그 자리가 비어있어요. 청년들은 죽어라고 막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정작 이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던 분들은 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결국 자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요만한 텔레비전이나 뭐 컴퓨터 모니터 또는 휴대폰 보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금요 활력체라 기도해야 한다고 이래봤자 여러분 그 기도가 제대로 되던가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안 됩니다. 저도 못하는데요. 저도 잡생각이 자꾸 나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현장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집에서 요만한 모니터 보면서 기도하는 것과 천지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오셔야죠, 나오셔야죠. 마귀는 지금 여러분 자식을 막 그냥 도륙하려고 하고, 여러분 가정을 쑥대밭 만들려고 하고,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불철주야 우는 사자처럼 깨어가지고 잠도 안 자면서 24시간 365일 평생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성도가 불철주야는커녕 맨날 잠만 자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 자리를 놓쳐버리고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이미 죽은 겁니다. 그리고 죽은 동물은 사자가 뜯어먹지도 않아요. 살아있는 걸 공격한단 말입니다. 내게 문제가 없어, 원수마귀 공격이 없어, 그거 좋아할 거 아니에요. 죽어있기 때문에. 자꾸 왕년에는 내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딴 말 하지 마세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지금 깨어나야 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러면 그 집합적 기도 가운데에, 그 함께하는 기도 가운데에, 그 합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 합심의 기도, 여러분 능력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또한 힘이 있습니까? 1973년 영국의 한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공산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매일 안티기독교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비판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흘려보내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요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동조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와 교회를 비판하고 안티기독교 시각이 되고 복음 전파를 막 방해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이 도시에 가득해지더라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모였어요. 대책을 세우기 위해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회의한다고 뭐가 되나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의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읽던 중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 눈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 공산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은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마귀를 내가 묶어서 쫓아내면 이 사람들도 잠잠하게 만들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는 그 교회 성도들 100명을 모았습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읽었던 성경을 쫙 읽어주고 나서 그때부터 밤마다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앞에 서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는 묶임을 받을지어다 외치면 성도들이 다들 아멘 하면서 화답하면서 이걸 밤마다 계속 기도회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부터 놀랍게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똘똘 뭉쳤던 이 공산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 근데 그 사람들 사이에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의견이 막 대립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부딪혀가지고는 두 쪽이 다 깨져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흩어져 버렸어요. 얼마 후에는 그 강연회를 이끌던 주동자들이 다른 사건에 연루된 것이 밝혀져가지고 다 체포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매일 열리던 안티 기독교 강연회가요, 흐지부지 다 사라져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 도시의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더 얻어가지고 왕성하게 복음 전파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찬송으로 마귀의 결박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사로잡혀가지고 온몸을 흠씬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감옥에 쳐넣어집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라 복음 전하던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간수장의 온 일가가 다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찬송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면 성령은 역사하시고 반대로 마귀는 쫓겨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도 할 수 없고 집중도 잘 안 되고 부정적 생각과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올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 막 싱숭생숭하고 너무너무 답답할 때, 그때 여러분 찬송을 자꾸 하세요. 찬송을 억지로라도 찬송을 하세요. 찬송을 하다 보면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다시 용기가 생기고 다시 기도의 입술이 열리기 시작하고 어둠은 떠나가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용기 100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세 민족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러나 이길 수 없는 이 불가능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놀랍게도 대승을 거둡니다. 역대하 20장 22절은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 같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즉, 이스라엘이 찬양을 하니까 그들의 육신의 능력은 부족하고 적들에 비하여 전력은 형편없었지만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패할 수밖에 없던 두려움의 골짜기에 아주 그냥 지명이 바뀌어버려요. 브라가 골짜기라고, 브라가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명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될 수 있는 한 찬송을 많이 하세요. 자주 하세요. 자꾸 들으세요. 흥얼흥얼 하세요. 따라하십시오. 여러분의 찬송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여러분 날마다 올려드리십시오. 그 찬송과 찬양이 우리의 인생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브라가 골짜기, 즉 찬송의 골짜기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우리가 보면요, 이 세상의 종교 중에서 참 희한하죠? 기독교만큼 찬양이 풍부하고 찬양의 다채로움이 살아있고 계속 찬송과 찬양이 발전하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보세요. 이러면서 막 그냥 이상해요. 들으면 음침하고 느끼하고. 힌두교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 미얀마 갔더니 그 미얀마 새벽 4시부터 승려들이 막 온 동네 떠나가도록 막 그냥 방송을 스피커를 틀어놓고 떡떡떡떡 하면서 막 그러는데 진짜 잠을 새벽 4시부터 깨가지고는요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잠을 못 잤어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너무 단조롭고 그냥 떡떡떡 이러면서 하는데 아이고 진짜 힘들더군요. 불교도 우리 찬송가 카피를 여러 개 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너무 저급합니다. 안 돼요, 안 돼. 오직 기독교, 온갖 악기와 음악의 기법과 모든 다채로움을 동원해가지고 풍부한 찬양들, 바하와 핸델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여러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가 찬양이 살아있을까요? 찬송의 능력을, 그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날 사탄이 찬송의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세상 뭐 하였던 노래들을요 막 그 영감을 막 부어줘요. 이 마귀도 그런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기발한 노래들, 엄청난 노래들을 만들게 하고 뭐 레이디 땡땡 뭐 이런 여자들 아주 그냥 막 영감을 불어넣어가지고 아주 노골적으로 사탄 숭배적인 그러한 노래들을 막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크리스찬들이 그 마귀의 전략에 말려들어요. 그래서 세상 노래 너무 좋아하면서 그거 막 따라 부르고 하다가 결국 진정한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우리 찬양과 찬송들을 다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홍정호 목사님이 수요 설교할 때에 자기가 카페에서 어느 교회의 권사님들로 보이는 분들이 막 이야기하는 게 들려왔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아이고 내가 너무 속상해. 그래서 다른 옆에 있던 교인들이 아니 뭐가 그렇게 속상해? 그랬더니 말하기를 이분이 너무너무 속상해. 내가 미스터 트롯에서 지지하는 그 가수가 안 됐어. 이러면서 막 하라지. 여러분 그 사람의 영성의 수준과 현주소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냐 이걸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늘 입만 열면 그냥 막 이런 노래만 막 계속 부르고 힙합 막 이런 것들 그리고 그냥 막 트로트만 계속 흥얼흥얼 따르고 누워있으면 여기서 막 가요가 빙빙빙빙 돌고 그게 그 사람의 영성의 현주소예요. 영이 죽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입만 열면 찬송이 흘러나오고 그 찬송 부르면 눈물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 찬송이 살아있고 뜨거우면 그 사람의 영혼은 지금 펄펄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귀는 이 찬송의 능력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찬송 사역자들을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도 여러분 방심하면 안 돼요. 성가대원들도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한 주간 동안에 넉다운이 돼가지고는 금붕어처럼 뻥뻥뻥뻥 노래는 하는데 입 벌리면서 이 영이 죽어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못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그냥 무미건조한 찬양을 올려드리면 이게 무슨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그래서 공격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더욱더 민감하게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더욱더 나 자신을 지켜나가면서 그럴 때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서 이 마귀를 능히 격파하고 결박을 끊어내는 능력 있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끊임없는 도전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계시록 보면요 하나님이 마귀를 쫓아내지 않습니까? 반역한 그 도당을. 그럴 때 마귀와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분기탱천한 모습으로 이 땅으로 쫓겨내려갑니다. 하나님에게는 더 이상 감히 어떻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 성도들, 그의 백성들을 그 분기탱천한 증오심과 미움을 가지고 공격을 끊임없이 가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맹렬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마귀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인생이 패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마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필승의 무기들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기도를 주셨고, 찬송을 주셨습니다. 그 무기를 잘 활용하세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고,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내시고, 찬송을 늘 내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리함으로 우리 양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결박을 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